파도를 지닌 두 남자가 사랑받는 비결. 지금 시작합니다. 그렇게 노려보면 없던 증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니?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SBS 수목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. 순정파 남고생 역할로 누나들의 마음을 꽉 잡은 사람이 있다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애교 넘치는 살인 미소의 소유자 이종석. 저는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비한 초능력 소년 박수아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굿모닝. 누나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다 못해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는 이 남자. 샤워시는 물론 최근엔 화끈한 백허그로 도장을 꽝 찍었다는데 어떻게 내 부재가 먼저야? 어떻게 그래? 난 그 사람 없었어.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남자다움까지 가슴 설레는 연기를 보여주는 이종석. 이 남자가 궁금하다. 사실은 모델을 하기 이전에 중학교 때 프라우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서 아 배우가 되고 싶다가 아닌 아 나 저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꿈꾸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모델부터 시작하게 됐고 나중에는 원래 하고 싶었던 연기자가 된 거죠. 최연소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이종석. 하지만 그때부터 넘치는 끼를 주체할 줄 몰랐다는데. 야 잘생겼어요. 저는 우리나라 최연소 모 화장품 회사에서 주최한 슈퍼모델 선발대회 2회에 입상했고요. 작년에 패션 모델로 데뷔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 이종석입니다. 누나들 저한테 빠지면 안 돼요. 이때부터 누나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국민 연하남의 싹이 보였던 16세 이종석. 지금 우리 뭐? 그 뒤 모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데 이종석의 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춤이면 춤. 노래면 노래 빠지는 게 없는데.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놓지. 나 남자 좋아해. 뭐? 나 게이라고. 보도할 만하구나. 어?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천재 음악가로 연기에도 재능을 보이고. 안녕하세요. 시크릿 가든에서 천재 음악가 썬 역을 맡았던 이종석입니다. 예! 예! 제가 좀 얼굴이 웃는 상이에요. 감독님이 항상 야 너는 카메라 꺼져도 웃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갖고 가출하니까. 예 제주도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혼자 계속 스태프들하고 격리 조치를 시켜두신 거죠. 심지어 왜요? 숙소에서도 이제 매니저 형이 숙소에다 가둬놓고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웃을까봐. 예 제가 또 잘 웃어가지고 웃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. 대사 왜냐면 좀 너무 잘 웃어서 고생이었다던 이종석. 까칠하고 시크했던 도시 남자 선의 명대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아빠 꺼져. 아빠 꺼져. 싫어. 왜 싫어? 싫으니까. 딱 싫어. 꺼져. 그쪽이 봤을 땐 어떤가?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. 왜 남의 눈에 배를 끼쳐? 뭐?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던 썬. 혹시 이종석 씨 본인의 실제 모습과 같나요? 가끔 가다가 극중에서 했던 역할처럼 내가 건방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사실 실제로는 좀 많이 내성적인 편이에요. 내성적인 편이라서 연기를 하면서 많이 외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워낙에 뭐랄까 약간 주먹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. 주먹공포증? 주먹공포증. 그래서 지금도 막 얼굴 빨개지고 이렇잖아요. 네. 귀가 그래서, 빨개지고. 네, 저는 그래서 연기할 때는 괜찮은데 왜 회식 자리에서조차 이제 8명 이상이 모이면
막 자기들끼리 떠들잖아요. 주제가 여러 개로 갈려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딱 집